100개 한정 KF21 스페셜 패키지를 구하게 되었습니다. 테트라 모델웍스에서 보내주셨습니다. 덕분에 이게 아마 행사 오전에는 물량이 조금 있었는데 오후에는 다 동이 났다고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하나가 왔습니다. 킷만 보내주셔도 감사한데 제품도 함께 몇몇을 포함해 주셨는데요. 나중에 제작기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펜던트처럼 생긴 KF21도 디자인이 된 것도 보내주시고 RBF 태그도 보내주셨는데 그 제작 관련한 예를 페이스북에 올리셔서 그걸 따라서 나중에 제작을 해서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. 24:1 한국 로드 사인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히 잘 사용하면 될 것 같네요. 덕분에 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구하게 되어서 기쁘고요. 아무래도 스페셜 패키지인 터라 무엇보다 데칼이 포함된 킷인데 한동안 아카데미에서 그 데칼이 포함된 킷을 판매한 일정은 아직 없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너무 귀한 선물을 받은 게 아닐까 생각하고요. 전반적인 구성은 스티커 펀이랑 똑같고 달라진 건 파일럿 인형 그리고 마스킹 실이 추가된 것과 무엇보다 데칼이 추가된 겁니다. 데칼이 추가돼서 기존에 이제 스티커 판으로 재현할 수 있는 거를 또 이렇게 재현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됐는데요. 데칼 중간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. 저 QR코드를 따라서 들어가면 도색에 관련된 내용을 또 다운로드 받아서 도색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스티커판이라 데칼판은 확연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KF21을 총 3대를 구매하게 됐는데요. 002호기 그리고 3호기 5호기 이렇게 제작하게 될지도 모르겠고 또 제 스타일상 나머지도 다 제작해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 뭐 한 3대 정도 해서 제가 원하는 쪽으로 작업을 진행할까 합니다. 기존의 설명서에는 도색 가이드가 그러니까 색 지정이라는 게 이런 게 전혀 없고요. 그 QR코드에 따라 들어간 설명서에는 이제 저렇게 색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참고해서 도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거듭 테트라 모델에 감사드립니다. 재밌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